조사 받을게. 진수 과폭 행사할 거야? 안 한다고? 우는 이유가 뭐야? 예찬 천천히 얘기해. 추슬이 우. 약에 취하면은요, 약간 몽롱해하고 눈빛이 촉촉해요. 좀 횡설수설하기도 하고요. 얘네들이 마약을 계속적으로 하는 애들은 맞아요. 그래서 200만 원 정도를 강창 카드로 인출을 했고, 그 중에서 80만 원을 마약을 구매한 데 사용했고요. 새벽에 그럼 하고 X를 부른 사실이 있는 거야? 체육수. 너 안 되겠다. 좀 깨고 조사할까요, 근데? 이거 깨고 안 되고 해. 그러니까 너도 마음 좀 추스리고. 아시다, 네 말을 못 알아먹겠어 지금. 조사 중단해.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구속영장 신청하는 그 기간이 있으니까 36시간. 그다음에 청구하는 데 48시간. 이 기간을 채우려면 조금 쉬고 내일 또 언제까지는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, 진술을 안 하니까 그 진술을 어떻게 해야 깨는지.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하면 자백을 받으려고 하면 그 구속으로 모으는 이제 형사가 있어요. 그럼 상대방은 답답해 하거든요. 근데 이거 하면 그거 되나요? 뭐? 어느 형 차량 받으시는 건가요? 거래하지 말고. 네. 거래할 생각도 하지 말고. 아니, 그냥. 네가 잘못한 거 얘기하고 간다 생각해. 법정에서 네. 제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 경찰에 다 제보했다. 네. 그런 조서를 꾸며줄 거야. 그게 아니라 형사님, 진짜 형사님. 저는 그 사람 하지 마. 하지 말고 네 입맛대로 안 해줄 거니까는 가. 나중에 검찰 가서 사든가 말든가. 일어나. 조사 안 해. 그리고 그 옆에서 얘를 갖다가 달래주면서 또 이렇게, 왜냐면 계속 압박만 하면은 어떤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줘야 되거든요. 왜? 싫어? 편하게 얘기해. 왜? 뭐가 문제야? 뭐 어떤 게 걱정돼서 그래? 괜찮을까? 편하게 얘기해. 안 해도 된다고. 응, 안 해도 돼. 응, 안 해도 돼. 그게 이제 옆에 있는 또 다른 형사의 역할이거든요. 계속 진술 안 하다가 X가 먼저 힌트를 준 거죠, 저희한테. 어떤 상황이었고. 그러니까 이제 걔가 여기 뭐가 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. 나와가지고 그걸로 협박해도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다. 천만 원 더 받으러 가자 이랬던 거야. 천만 원 아닌데 돈을 더 받으러 가자, 거기까지 맞는 거야? 오케이. 그때 이제 피의자를 압박을 해서 공범들하고 진술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각인을 시켜주거든요. 내가 돈을 받아주겠다. 그러니 함께 가자. 이 말이 맞는 거야? 아니, 그거는 약간 바람이었고요. 카드를 X한테 주면서 네. 야, 이거 절대 안 걸려. 돈 뽑아. 라고 했대. 아, 아니요. 그건 사실이 아니야? 예, 그게 맞아요. 그러면 자기만 혼자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백했구나. 내가 손해를 보겠구나. 자백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. 밀었어요. 때린 게 아니라 좀 밀었어요, 몸을. 가까이 못 오게 하려고. 밀고 있었는데 쇠파이프를 이제 가까이 가서 꽉 치는데 머리 맞았죠. 쇠파이프를 들고 그럼 천만 원을 받아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. 천만 원 내놓으라고. X는 이제 키 밑에를 뒤집어 쓰더라고요. 그 돈 갖다 약을 했어요. 마약을 했다 했으면 어디서 구했느냐.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. 그런데 딱 마약을 어떤 남자한테 샀다. 근데 이 남자의 상선이 평택 폭력배들이다.